엄마! 귀여운 연인들이지요? 자, 인사!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네, 노래 어떤 거 했었죠? 저 이혜주님의 그날에 라는 거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똑같은 일로 싸우다 지친 우리 끝날 때 됐나봐. 너답지 않던 모습 너는 지켜보기 힘들었어. 네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얘기들만 뱉어내고 왔어.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는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오케이. 본인이 뭐가 뭐 문제인 거라고 생각해? 그 일단 고음에서 너무 많은 온몸에 힘을 쓰는 것과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노래 뒷부분에서 항상 이제 불안정하게 이제 힘이 많이 딸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래 첫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후렴구 아니면 브릿지랑 너무 힘 차이가 커버리니까 또 약간 이질감도 느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좀 이런 문제점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어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사실은 별 느낌 없지. 네. 왜? 한 이틀 배우고 나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 근데 왜 본인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까?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뭐 또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면은 그냥 나가버렸었어요. 즉 컨디션 좋은 날은 쭉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날은 두세 곡 부르면은 그냥 쉬어버리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목이 계속 아프거나 그랬어갖고 아 내가 뭔가 진짜 소리를 많이 잘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가지고. 어제 지섭이 레슨한테 했던 말 기억나? 분배 그리고 선택과 지지, 그지. 그러니까 힘이 좋아. 어쨌든 그건 본인이 알 거고 힘은 좋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사실은 시작점 자체는 제일 좋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어. 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피지컬이 좋아서 피지컬로 노래를 부른다? 좋은 얘기지. 이렇게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피지컬을 내갖고 소리를 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내서 어떤 분배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결국에 본인은 내가 피지컬이 100이니까 100을 다 써버리는 거야. 왜? 분배하는 걸 모르거든. 어디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거든. 그 소리에는 옛날에 가르쳤던 레슨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난 알죠? 복잡한 말로 하기 싫은 거. 이것도 사실은 용어가 있어. 근데 싫더라고. 용어가.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놨는데 애들이 바로 이해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걸 찡찡이라고 했었어. 근데 소리를 잘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헤드폰을 내는 걸 들으면 뭔가 찡찡찡찡찡찡 하는 소리가 있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왜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소리가? 피지컬로만 노래라고 호흡으로만 노래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면 얘가 그냥 멀어져. 오히려 또 안 좋은 때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대를 부르는 것도 안 좋아. 근데 웃긴 말로 피지컬 호흡으로만 부르는 것도 나중에 또 안 좋아. 와, 도대체 어느 상단에 맞추려는 거야? 자진고리 장단에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어? 쿵이 있으면? 짝. 그렇지, 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결국에 호흡이 쿵이면? 성대는? 짝. 그럼 여기는 쿵은? 쿵이야 지금. 근데 짝이? 무슨 말이야? 쿵!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알아듣긴 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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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알아듣나? 들어.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야 그래도? 쿵! 짝! 쿵! 짝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너무 쿵이니까 이 짝이라고 쳐줘야 되는 성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본인이 그 성대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건드려야 되는지 몰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어제 나와 의사 선생님이 했어.
우리가 이비인후과를 가면 있잖아요. 성대는 어떤 모양만 볼 수밖에 없냐면 위에서 아래로 본 모양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잖아. 후드는식이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코로 집어넣고 입으로 집어넣던 하면은 이 모양밖에 못 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아직도 보컬 레슨을 하는데 이 모양을 그려놓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게 그냥 내추럴이고 이렇게 조여진 모양만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냐면은 소리는 있잖아요. 성대는 여기서 본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본 모양을 봐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성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아, 문모트 절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요 인서트 하나 따주세요. 진짜 요런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만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얘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아 라고 내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근데 아는 아를 못 내는 거야 지금. 아, 근데 무서운 건 뭐냐 봐. 아도 아니야 지금. 아야. 얘가 그러면 이제 진동이라는 게 이것도 웃겨. 쿵. 자 그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근데 얘를 제대로 마주쳐 본 적이 없으니까 얘 밸런스와 얘 밸런스도 제대로 안 맞는 거야. 서로가 왜 이래 본 적이 별로. 나 따라해봐.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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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게 해봐. 아! 아! 발성을 배우는 친구들이 있잖아. 어느 순간부터 아예 이 소리를 안 쓰거든. 왜냐면 잘못된 소리니까 사실. 병원에서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아름다운 목소리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말할 때도 악센트를 주지 말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말하는 방식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유진입니다. 악센트를 주지 않게 공기가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근데 나는 교육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 그렇잖아. 학생한테 전달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 호흡을 한번 배워볼까. 너무 쉬워. 어쩔 수가 없어. 엣지,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엣지 사운드라고 그래. 그래서, 엣지 있게 소리 내는 게. 아! 하고 엣지를 내는 거야. 자, 근데 혹시 어제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요? 우리가 음성학이라는 것과 이런 거에서 뭘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성악. 왜? 성악을 왜 제외한다고 그랬어? 일반인의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학이라는 거, 의료라는 거, 이 목에 안 좋다 좋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일반인에. 사실은 아무리 발성이 좋아갖고 성악의 소리를 내든 판소리를 내든 뭐 좋은 발성을 내도 뭐가 됐든 목은 가요. 당연히 이비인후과 의사의 입장에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사실 무조건 혹사라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성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봤던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선생님 일단 말하지 말고 쉬시고요 라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말이 뭔데? 직업. 노래야. 말이 노래야. 그럼 여러 사람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 진동수가 많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 진동수가 많겠어. 노래. 그럼 진동수가 많다는 거는 이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야 적게 한다는 거야? 아니요. 작용을 많이 하면 스태미너가 많이 달아 적게 달아? 많이 이해됐어요? 엣지 사운드를 쓰는 게 잘못된 건 맞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냥 그렇게 말해서 오로지 그냥 맞는 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음악 그만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내고 있는 소리는 틀리지 않아. 발성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제일 좋았다고. 원래가
근데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야. 그렇게 발성적으로만 좋은 소리인 성대 엔진을 쓰지 않고 호흡의 압력으로만 부르는 걸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찾아간 케이스야.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죠.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 좋은 걸로 찾아갔지만 너무 또 그걸로 쓰다 보니까 이번엔 얘가 퇴화한 거야. 얘가 퇴화한 거예요. 왜? 얘를 안 쓰니까. 얘만 쓰니까. 얘는 발달한 거야. 근데 얘는? 얘는? 퇴화한 거야. 그럼 퇴화하면 뭐 해야 돼? 다시. 그래. 우리 어저께 동원이하고 레슨했을 때, 한솜이 레슨했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뭐예요? 얘가 퇴화했으니. 무슨 요법? 충격요법. 근데 성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격요법을 뭐겠어? 엣지 사운드겠지. 아! 아! 그래. 아! 아! 자, 근데 이렇게 아예 성대로 우리가 생땜빔을 줘버리면 오래 못 가지. 왜? 어쨌든 지금도 얘는 살짝 퇴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 목이 쉬어버리면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해?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내가 레슨을 되게 많이 하는 거. 입이 어디에 있다? 그치? 그러면 성대는 어디에 있으면 딱 좋을까? 그렇게만 생각해봐. 입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성대잖아. 요 정도예요. 거리가, 그지? 네. 그러면은 내 입이 여기면 거리로 따졌을 때 한 여기쯤이야. 그럼 본인 목은 이제 어디야? 거기야. 그럼 그 아를 아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까? 마치 거기가 목이야. 거기가 다치는 거야, 목처럼.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웃긴 뭐냐면 목이 다치는 느낌보다는 이 기도관부터 시작해갖고 전체 호흡과 기관이 다 이렇게 꽉 다치는 느낌이 될 거야. 꽉 다치지. 근데 잘 봐. 여러분 내 소리 잘 들어봐요. 여기도 내 소리 잘 들어봐. 이 기도관 전체가 다치게 하는 소리와 이것도 되게 재밌게 엣지있게 붙이는 소리가 달라. 봐봐. 1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모르니까 기도관이 다 다치는 소리는 느낌이 어때? 둥탁하지? 네. 근데 들어봐. 두 번째야. 훨씬 어때졌어? 점이 되는 점으로 가는 거지. 네. 이걸 점점 찾아가는 거야. 이 위치에서. 처음에 모르니까. 자 이제 라디오 다이얼처럼 점점 글로 올게요. 점으로. 필요한 만큼 와도 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 부터가 먼저야. 충격요법이니까 일단 강하게 해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토하는 느낌이죠. 딱 이거잖아. 줘도 돼. 줘보자고. 이게 되게 웃긴 문제야.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왜 줄 알아? 토하려고 목이 열려야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계속. 이때 내가 이제 학생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지금부터 100번. 하나하나에 다 집중해서. 천천히. 한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그거. 엄청 늘려? 금방 지쳐요, 우리가. 기분이 와버렸지? 하
하이라이트 블록과 그 했던 대로 딱 집중하고 넓게 내려고 하지 말고 넓어질 것 같으면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다라라라라라 하지 말자라 한번 생각합니다. 원, 투, 쓰리, 포.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누구예요?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되게 재밌지? 와 힘이 빠르네. 맞잖아. 다른 분이십니다. 이럴 때 이제 해보는 게 뭔지 알아? 한 두 키 올라가 볼까? 네. 둘, 셋, 넷.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사랑이 필요해. 그렇지.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이거 이건 어때? 어, 이거 진짜 내고 싶었던 소리예요, 이거. 아, 네. 되게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자, 들어보니까 어때? 아. 뭐야, 말좀 해봐. 아니야, 진짜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처음엔 진짜 호흡과 이것만 가지고 너무 넓었지? 네. 그래서 그냥 이게 화산이 이렇게 분화으로 분출하는 것처럼만 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연습으로 그냥 점이 생겨서 찌찌찌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근데 재밌는 건 성대를 잡은 소리가 아니잖아.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땜삥이 어때? 맞아. 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딴따라나 느낌 아니라 꽉 차있는 느낌이 들지. 네. 나는 여러분이 땜삥이라는 그 소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단단한 소리 내는 게 아니야. 꽉 찬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알차 있는 소리가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그 인식의 문제 때문에 뭐가 되냐면 고음으로 올라가면 소리가 커져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사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소리는 있잖아요. 공기의 압이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라 밀도야. 밀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듣는 소리가 흔히 얘기해서 워딩으로 하자면 단단한 것처럼 들리는 거야. 하지만 단단하다는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이해됐죠? 네. 차라리 쓸 거면 무슨 말이라고? 밀도가 높은 느낌이 나야 되는 거야. 꽉 찬 느낌이란 말이 더 맞는 거야. 왜? 단단하다라는 건 뭐에다 쓰는 말이니까. 고체에다 쓰는 말이야. 차라리 그래, 이거는 기체지만 그래, 소리도 굳이 따지면 기체잖아. 기체지만 최대한 많이 양보해봐야 액체야. 그럴 때면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꽉 차있는 느낌. 근데 기체를 꽉 차있다고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본인의 몸의 소리를 이해돼? 산소통인 거야. 근데 산소통에 있는 공기는 그냥 공기야, 압축된 공기야? 압축. 그래. 그 압축된 공기가 나오려면 이 호스가 넓어, 좁아? 그러고도 마지막에 컴프레서라는 걸로 가면 얼마나 좁은 구멍으로 그 공기가 나와? 그러니까 그 힘이 어때? 엄청 세. 어마어마해. 정말 센 컴프레서들은 어느 정도야? 쇠를 절단할 정도 나와. 본인이 더 높은 온도 더 그렇게 더 잘 내고 싶고 하고 싶다면 얘가 그만큼의 압축력을 가지고 그만큼의 컴프레션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나는 사랑이 필요 보다 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아 이거를 진짜 이거 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어 그리고 그거를 뽑아낸다고 했죠. 어어어어 그렇지. 그리고 한번 가봐. 그 느낌으로 가봐. 나는 사랑이 필요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이렇게. 와. 이렇게. 와. 하나도 안 아파요, 목이. 진짜.
근데 얘를 안 쓰는데 지금.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상희 선배님이 내는 소리가 이렇게 내서 그래. 그러면 자, 여기쯤이었지 본인 느낌이. 나는 보이거든 어디쯤에. 여기쯤으로 잡아봐 이제. 네. 느낌을. 그리고 이상희 선배님 노래 한번 가볼까? 인연이라고 하죠야. 하나 둘 셋. 인연이라고 하죠. 없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희생에 못한 사랑, 희생에 가성으로만 바꿔. 그대로 잡고 놓지 말아요. 가 되게 놓지 말아요. 이렇게 가야 되나? 와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약한 소리가 훨씬 힘든다. 왜냐면 강한 소리는 자극이 세니까 내가 기억하니까 나를 놓지 마 할 수 있잖아. 근데 나를 놓지 마. 이게 더 힘들어.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근데 인형 부를 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지 지금. 그래서 키를 올려볼까? 희생에 희생에 못한 사랑, 희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나를 놓지 마. 근데 얘는 안 아파요. 목이 안 쉬었어. 됐죠? 네. 자, 잠깐 쉬자.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안 쓰는데 밖에 들리는 건 저렇게 들리네.